부동산 문제부터입니다. 213쪽이죠. 근데 213쪽부터 216쪽까지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중요도가 낮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요. 뭐 문제풀이 할 때 해도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217쪽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본론입니다. 본론.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정부의 개입과 관련한 주제가 있어요. 일단 정책론에는 정부의 개입 이유라는 주제가 있고요. 정부의 개입 수단 또는 방법. 오늘 또 뭐 개입 필요성이라고도 합니다. 요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정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주택 정책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요놈하고 이제 요놈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50문제 정도 출제됐거든요. 이제 1년에 한 5문제. 예, 근데 이제 여기가 1년에 한 2, 3문제. 예, 여기가 한, 1.5 정도 되고 얘가. 얘가 한, 2, 3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3문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얘가 조금 적게 출제됩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그리고 투자론까지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투자론 앞부분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을 미리 좀 듣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이 타이틀이 보기가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의 이 커다란 주제거든 이게. 제가 책을 쓴다면은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그다음에 정부 시장 수단하고 이 안에 다시 뭐 시장 실패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외부 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는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체계대로, 따라오시면은 더 낫습니다. 이게 커다란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장 개입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 개입 이유 또는 필요성. 요것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일단 앞에서 앞 시간에 시장 기능을 했죠. 시장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었죠? 자원 배분 기능이 있었죠. 예.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잡아둘 틈도 없이 날아가 버리죠. 그 희한하죠. 아니 그 사실 제가 일주일만 되면은 포맷이 돼 온다고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포맷 될 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저장이 돼야 포맷이 되는데 저장 자체가 안 되니까 어쨌든 시장 개입 정부의 기능 중에는 자원 배분 기능이 있었죠. 근데 그 자원을 시장이 담당할 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완벽한 정도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시장이 어떤 경우에는 비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경우에 따라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걸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형평성 고려하지 않아요. 누가 잘 사니까
비싸게 받고 누가 못 사니까 싸게 받고 이러지 않죠. 간혹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는 그냥 복지라는 어떤 뭐 사회 기여라는 측면에서 하죠. 어젠가 그젠가 뭐 광주에 무슨 시장에서 천원 밥집 하던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천원 밥집 한 끼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계속 적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하는 거죠. 그게 기여.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기여일 뿐이고 민간에서는 그런 원칙적으로 장사라든가 기업 활동을 하는 거는 이윤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누가 처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얘기해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근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형평성이 해석을 할 때 이제 주로 형평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회적 목표 뭐예요 도대체? 막연하잖아. 그래서 주로 형평성이고 경우에 따라는 뭐 효율성이나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되게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이게 일관되게 사회적 목표, 형평성, 정치적 기능, 시장 실패, 효율성 측면, 경제적 기능. 이게 이제 대칭적으로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개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방법 또는 수단. 그러니까 요 틀대로 따라오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17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로 2번에 시장 실패가 있잖아요. 이 시장 실패는 경제적 기능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큰 틀이고 요게 따로 큰 틀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큰 틀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228쪽에 있어요. 8쪽에 뚝 떨어져 있어요. 뚝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다른 쪽에 가 있죠. 그래서 228쪽에 괄호 3번에 있어요. 그래서 개입 이유와 개입 수단 이게 지금 뚝 떨어져 있다고요. 228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요 내용을 채울 거예요. 아셨죠? 개입 이유, 개입 수단.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죠. 다음에 뭐가 있고요? 직접 개입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간접 개입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개입한다고요? 시장에 개입한다. 시장에. 일단 자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 거고요. 부동산학이니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 개입한다 그랬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시장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개입하는 게 뭐고 안 하는 게 뭐냐?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수요 공급자들한테 뭔가 간섭하는 거죠.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개입이에요.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간섭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뭔가 하면은, 정부가 제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제도는 만들어 놔야 돼요. 제도는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 규정. 그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네들이 알아서 뭐 거래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그렇게 그냥 얘네들이 룰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 등장, 공급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등장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온 물건이 막 재고로 쌓여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막 미분양으로 막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간섭은 하는데 이 그라운드의 두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들이라는 선수, 공급자들이라는 선수. 얘네들이 경기하는 거 심판보다 말고 정부가 수요자 쪽에 와서 선수로 뛰는 거예요. 선수로. 이게 뭔 거예요? 갭이요? 직접 갭이에요.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예요. 선수로. 이건 완전히 그냥 판 깨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쥐가 해버리는 쥐가.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까요? 크게 해치지 않을까요? 크게 해치는 거예요. 크게 해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누가 자원 배분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한다 그랬죠? 이게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가 자원 배분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못한 게 바로 뭐예요? 효율성이죠. 걔네는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크게 해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예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다고 할 때요. 예를 들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산다 이럴 때 어떤 조직을 통해서 사는지 아세요? 그렇죠. 공사를 통해서 사요. 공사, 공기업을 통해서. 무슨 행정자치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고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기업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공기업의 직원들이 준공무원들이죠. 그리고 그 공기업의 사장은 낙하산으로 오죠. 얘네들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목표 달성 이런 뭐 이윤 극대화 이런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지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거 아무렇게나. 예.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정부 정책은 정부 돈은 눈먼 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돈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가 직접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직접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간접 개입은 뭔가 하면은 일종의 편파 판정이에요. 심판 보다가 슬쩍 도와주는 거예요. 지가 공을 차지는 않아도 이렇게 도와줘요. 세금 깎아줘요. 대출 받을 때 이자 깎아줘요. 이자 대출 더 많이 받게 해줘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해주고 조세 감면 보조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간접개입이에요. 근데 얘는 효과는 덜 나타나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예, 집 사면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주고 뭐 깎아주고 한 거 있었죠? 언제였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죠? 재작년에는 아예 면제였죠? 아예 면제였던 것 같은데, 재작년에는. 근데요, 그때 당시 뉴스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깎아주고 지원해주고 뭐 보조해줘봤자 사람들이 안 사면 그만이에요. 안 사면 그럼 효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효과가 얘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는 뭐냐면은 이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쓰세요. 내가 이렇게 정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네, 지역 지구제가 뭐예요? 도관 농자 이렇게 해 놓고. 도시 지역을 다시 주상공록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지역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시설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오고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렇게 다 정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역 지구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또는 건축 규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등등등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러니까 왜 개입하니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니 하면 직접 간접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해서 개입합니다. 됐죠? 이게 틀이에요. 틀. 이제 이게 이제 커다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에서 개입 이유가 있고 개입 수단이 있으면 이게 이제 가지죠. 가지. 여기서 다시 요거는 더 자세히 해야 돼요. 요거를. 요거를 이제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에서, 경제적 기능에서 시장 실패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지금 이 틀을 기억하는 게 이제 틀을 잡는 거예요, 틀을. 근데 이제 조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일단 228쪽이 지금 왔으니까, 228쪽이 지금 토지정책수단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에, 지금 이게 좀 애매해요. 그 하늘색으로 있는 부분 중에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거 있죠. 개발권 양도제는 삭제하십시오. 일단 개발권 양도제는 삭제하십시오. 자, 이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하늘색으로 된 두 번째 그 토지 이용 규제에서요. 토지 이용 규제에서 하늘색으로 된 두 번째 요거 개발권 양도제. 예. 그거는 자, 이게 TDR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개발권 양도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자,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은 못 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정상이죠. 근데 보상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서 대신 이 사람들한테 뭐를 주겠다고요? 이만큼을 지을 수 있는 개발권을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개발권을, 자, 이 사람들은 자신한테 허용된 용적률만큼의 개발권을 개발한 후에는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가지고 오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개발권을 팔아서 보상받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파는 사람도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개발권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에 내놨는데 가격이 별로 안 맞아. 자기 원하는 만큼 안 줄라 그래. 그럼 이거 안 팔 수 있죠. 높은 값 준다 그러면 팔겠죠. 자, 이거 사고 팔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것 같죠? 네, 우리 아파트 팔고 안 팔고 할 때 정부가 사라 말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거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지. 저당권, 지상권 이런 소유권 제도는 누가 만들었지만 정부가 만들었지만 이 권리를 사고 팔고 소유권을 사고 팔고 지상권 설정하고 말고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지.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괄호 3번에 토지정책수단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TDR을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개입은 아니다. 최소한.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삭제 일단. 아시겠어요? 시장에 개입하는 건 아니다. 자, 일단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거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직접 개입, 뭐 3번에 간접 개입. 자, 요거 이제 나머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229쪽에 괄호 4번에 현행 토지 정책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참고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만 보면 돼요. 아, 그 뒤에 있는 건 이제 다 나중에 토지 정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이제 여기 오늘의 본론. 자, 이제 틀은 잡았어요. 왜 개입하니? 어떻게 개입하니? 됐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 요거 시장 실패 개념이에요. 이게 워낙 중요해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시장 실패가 뭐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따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217쪽에 나오는 거죠. 217쪽에 맨 밑에는 있죠. 근데 그 용어, 아까 요거 하나를 좀 체크를 할까요? 그 지난 순환에 말씀을 드렸나요? 그 괄호 1번 바로 밑에 정치적 기능이 있죠. 217쪽에. 그게 효율성, 형평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 효율성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비중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겠죠. 이렇게 나란히 써버리면은. 예, 근데 실제로는 효율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형평성, 형평성. 거의 대부분 형평성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시장 실패. 자, 가로 이번에 시장 실패 있죠.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 시장에 맡길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장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요놈하고요. 균등한 소득분배 요놈 둘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원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계속 그러죠.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게. 소득분배는 이쪽이다 말이죠. 주로 이쪽이 주로 시장 실패는. 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기억, 니언, 디귿, 리얼을 삭제하고요. 따로 제가 써드리는 것으로 기억하십시오. 삭제하고 시장 실패 원인. 자, 여기서 외공불비 이렇게 외공불비. 외는 외부 효과고요. 공은 공공재고요. 불은 불완전 시장이고요. 비는 비대칭 정부입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부라는 말은 시장 외부란 뜻입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습니다. 시장 내부 현상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혜택을 주면은 돈을 지불하고요. 혜택을 주면 돈을 지불받고요. 손해를 끼치면은 대가를 지불하고요. 이 대가를 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내부 현상에서는. 근데 외부 현상에서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지불받지도 않아서 외부라는 말을 써요. 시장 내부 현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나 받는다고요. 시장 내부에서는 수요 공급자 사이에서 돈을 주거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장 외부 현상에서는 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 10년간 여기에서만 다섯 문제 나왔어요. 독립된 문제로. 그러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한 게 다섯 문제라고요. 근데 공공재는 두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문으로 만났어요. 지문. 그러니까 중요도가 달라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도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외공불비 외공불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외공불비가 나온 게 아니라 출제의 순서대로 쓴 거예요. 출제 순서대로.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는 불완전 정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시장 실패 원인이죠. 이렇게 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자원배분이 비효율인지 비효율이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조금 낫네. 조금 이제 두 번째 듣고 하니까 좀 기억이 나나 봐.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자원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자원을 가지고는 뭐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자원을 가지고는 결국 상품을 생산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의 양이 쓸데없이 많이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부족하게 생산되거나 하면은 그게 비효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밀가루를 예를 들었다고요. 지난 순간에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빵은 모자라고 국수는 남아 돌아가 밀가루는 다 썼는데 이 밀가루는 자원을 밀가루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죠. 그 상품 생산된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저기 어디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늘 텅텅 비어 있어요. 채찍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런 거는 돈을 쓸데없이 거기에 많이 투입한 상태죠. 근데 어디는 막 8차선인데도 늘 막혀. 거기는 더 넓혀야 되는 거죠. 차선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상품이 덜 생산된 거예요. 그쪽은 차선이라는 상품이 덜 생긴 거고 이쪽은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사실요 이게 그냥 차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3년, 4년, 5년 전 2009년, 2010년 그 두 해 동안 시험치고 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치고 나서 영국하고 프랑스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이제 내비게이션 달고 이제 길을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 개만 알면 돼. 세 단어만 알아들으면 돼요. Go ahead 하면은 이제 앞으로 Turn right 하면 오른쪽 Turn left 하면 왼쪽 끝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운전해 가는데 프랑스 파리 외곽 파리 외곽에 갔을 때 걔네들도 이제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만 4차선 도로를 봤고요. 고속도로 그 외에는 영국에서는 3차선 고속도로도 잘 못 봤어요. 영국에서는 거의 2차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걔네들은 이제 좌측 통행이죠. 차 몰고 가는데. 영국은 좌측 통행이잖아요. 핸들은 오른쪽에 있고. 네, 그래서 차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제가 핸들이 왼쪽에 있는 거 몰다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왼쪽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면 왼쪽은 바로 바깥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왼쪽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잘못해서 경계석을 받아가지고 펑크 나가지고 그것도 프랑스에 펑크를 해가지고 그건 뭐 여기는 SOS 부르면 되지만 그건 뭐 영국 차인데 차는 영국 차인데 프랑스에서 이래 됐으니까 생전 처음 거기서 처음 해봤어 이거 돌려가지고 막 바퀴 갈고 이거를 근데 어쨌든 거기는 차선이 세 개인데도 별로 없었어 영국은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쭉 올라가는 그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차선이 세 개예요 국가와 국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차선이 세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전혀 안 막혀요 차들이 자기가 제일 낮은 속도잖아요 달리는 속도가 그러면 항상 제일 오른쪽으로 붙어요 자기 속도가 제일 낮으면 자기가 120km로 달려도 자기 속도가 그 중에 제일 낮으면 오른쪽으로 빠져요 자기보다 더 빠른 속도가 지나가게 우리나라는
100km로 달려도 1차선 200km로 달려도 그냥 쭉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은 차선이 4개인데도 막혀요. 보면 앞은 텅텅 비어 있어. 나란히 달리는 거야. 이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는 걔네들은 나란히 절대 안 달립니다. 나란히 달리는 상황에서는 한 대가 빠져서 비켜 죽어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얘가 뒤로 빠져서 가거나 나란히 달릴 때는 같은 속도로 달리면 왜 굳이 이렇게 막고 가느냐 이거요. 뒤에서 이렇게 나란히 가면 왜 안 되냐고. 그런 걔네들은 늘 맨 왼쪽 차선을 비워요. 그러니까 3개 차선인데도 우리나라 4개 차선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좀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운전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다 효율성인데 그런 게 효율성. 그러니까 너무 자원이라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비효율이라는 거는 자원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는 너무 많이 생산돼도 비효율, 너무 적게 생산돼도 비효율인데 자 이런 경우에 비대칭 정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예를 들었어요. 방사능에 오염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수산물이죠.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불안전.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멀쩡한데도 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나가서 잡아와 봤자 안 팔리죠. 그러니까 생산하러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소 생산된다고 이런 게. 오염된 수산물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수산물 이런 거는 과소 생산이에요. 생산이 안 돼요. 생산 안 잡는다. 잡을 수가 없다고 안 팔리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비효율이 비효율. 더 많은 수산물이 잡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식탁에서 생선을 맛보는 게 좋은데 그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이에요. 다음에 불안전시장 이거요. 독점, 과점 아까 이런 거 예를 들었죠. 예, 독점적 경쟁보다는 특히 얘네들이 문제라 그랬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을 지멋대로 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산량을 줄여버린다.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요. 과소 생산량.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공공재 등대가 대표적이에요. 등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비배제성. 요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등대 불빛을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저게 등대 불빛을 보고 있는 놈이 있는데 저 놈이 돈을 안 낸 놈이야. 저 놈을 못 보게 할 방법은 불빛을 가리면 되죠. 돈 낸 놈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보는 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렇게 생각해요. 예, 돈 내는 놈들 볼 때 나도 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예, 다 돈 안 내고 보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누가 개인이 이 등대 투자 사업 해가지고 예, 투자비 회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이거는 특히 요놈 때문에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해요.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 말고 이제 비경합성이라는 성질도 있는데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은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 이미 100명이 보고 있든 1000명이 보고 있든 예, 추가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혀 관계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적 재화는 이런 책 1000권밖에 안 찍었어요. 1000권밖에 안 찍었는데 1001번째 가면 못 사는 거죠. 등대 불빛은 1000번째 가든 10000번째 가든 관계없이 불빛을 볼 수 있어요. 비경합성이에요. 이런 것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이에요. 이 비효율이라는 거죠. 정부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정예외부 질환순환에 어떤 예를 들었어요. 양봉업자였죠. 양봉업자가 산에 벌통을 갖다 놓으면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지 과수원업자한테 도와줄 의도는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의도치 않게 과수원업자한테 도움을 주죠. 근데 그 과수원업자가 고맙다고 예, 양봉업자한테 뭐 돈이라도 한 푼 갖다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과수원 옆에 벌통을 갖다 놓든 다른 데에 갖다 놓든 자신의 꿀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면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 이제 여기서 인적 자원은 인적 자원. 아까 그 물적 인적은 이제 내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잖아. 과수원업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한 번이라도 과수원에서 떨어진 곳에 갖다 놓는 순간 그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이라고요. 기왕이면은 과수원 옆에 갖다 놔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기왕이면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게 과일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다른 데 갖다 놓는 순간 그 노동력은 사라지는 거죠. 이건 비효율이, 비효율. 그러니까 과일 생산은 더, 예, 더 효율적인 상태보다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 더 효율적인 것보다 적게 생산되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굳이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정예외부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현상을 정예외부라 그래요. 이런 경우에 자원배분이 효율이다, 비효율이다? 비효율이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 편익이라는데 꽂혀가지고 이런 경우에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그러면 많이 틀린다고요. 아니, 편익을 주는 좋은 정예외부인데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 이렇게 오판한다고. 이때도 개입해야 된다고요. 혜택을 주는데 문제가 뭐예요? 혜택을 주는데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못한다는 거지. 요것 때문에 굳이 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면 좋은데, 하면 좋은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효율이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정예외부에도 개입해야 되고 부의 외부에도 개입해야 돼요. 부의 외부는 시멘트 공장 생각해야 돼요. 부의 외부 나오면 시멘트 공장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분진을 날려요. 그럼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죠. 자, 근데 이 이웃 주민이 다 우리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 생산 원가에 뭐도 반영해야 돼요? 의료비도 반영해요. 의료비도.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도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포대 생산할 때 뭐 재료비에 뭐 전기요금에 인건비에 다 해서 8만 원이고 의료비가 2만 원이다. 그러면은 원가를 10만 원으로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안 지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이 사람들을 해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해치는 의도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원가를 얼마로 잡아요? 8만 원으로 잡았죠. 자, 근데 어디 어떤 회사가 9만 원에 100만 포대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9만 원에. 그 시멘트 공장한테. 시멘트 공장이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오케이 하겠죠. 자기는 8만 원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 우리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은 하면은 안 된다, 오케이 하면 안 된다고. 더군다나 그 회사가 외국 회사일 때에는 그 피해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예. 그 정화비용, 오염비용, 의료비용 다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적정량보다 더 많이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만, 이 많은 것들 중에 얘만 유일하게 과다 생산 또는 과대 생산 또는 과잉 생산이.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비효율이죠. 적정한 양보다 적게 생산돼서 비효율, 적정한 양보다 많이 생산돼서 비효율.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정예 외부의 경우에는, 요거 양봉업자 생각하라고 했죠. 양봉업자. 이런 경우에는 양봉업자한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주는 거야. 몇만 원이라도. 그럼 어떻게? 갖다 놓겠지. 몇만 원이라도 받으면. 근데, 예, 과수원에서는 뭐 몇십만 원이 더 생산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보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뭘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해야지. 규제를 하는 거죠. 공예세 같은 거.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죠. 등대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정부 직접 생산하고. 이런 경우는요. 예, 독과점 규제해야죠. 예, 이런 경우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검사해서 이건 안전하다 이런 것만 내놓는 거예요. 검사해서. 이 정보 유통 원활한 거는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국도에 그 CCTV 달아가지고 교통 흐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요즘은 부동산 가격 실거래 신고하죠. 실거래 신고하면은 등기부에 기록돼야 한대요. 등기부에 기록되죠. 옛날에는요 등기부 때도 이게 언제 얼마에 거래된 건지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떼면은 그 신고된 것들은 나와 있죠. 엄청난 정보 이게 굉장한 정보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다 뭐예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다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러면 완벽하게 효율성이 달성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정부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정부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요게 시장 실패의 틀이에요. 됐어요? 자,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정부의 개입 이유와 정부의 개입 방법에 대한 틀이었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서 따로 뺐죠. 그래서 외공불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고 근데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정부 실패가 있다 그랬죠. 이게 또 이제 시장 실패의 틀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더 해야 돼, 또 더 해야 돼. 그래서 교재에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218쪽에서는 그 괄호 3번에 정부 실패란 단어 있죠. 그 정부 실패해서 그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거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거나 디귿은 아예 삭제고요.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은 아예 삭제.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은 아예 삭제고 이 1번 자체가 이제 참고고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은 참고로 보란 얘기죠. 그다음에 정부 실패는 이제 뜻은 기억은 알아두시고요. 니은은 삭제하고요. 정부 실패 원인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경제학이 안 해요, 우리는. 경제학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는 정부 실패 뜻만 알면 돼요. 예, 기억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 자, 이건 다시 봐야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외부 효과에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는 의미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나타나므로 최적의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자, 요 소리는 뭔 소리인가 하면은 자, 요거는 뒤에 가면은 그런 예, 정리도 있어요. 그 221쪽에 가시면은 표가 있어요, 표가. 그 표에 그 부등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 네 가지가 있죠. 예, 거기에 그 뭐 생산 측, 소비 측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해도 되는데 생산 측이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고 소비 측이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고 뭐 이렇게 그 생산 측은 비용, 소비 측은 편익 반드시 그렇게 외워야 할 것은 아니에요. 모두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네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한 가지. 예, 그 중에 시멘트 공장만 기억하세요, 시멘트 공장. 아까 시멘트 공장은 뭐 생각하라 그랬죠? 부의 외부 생각하라 그랬죠? 자, 시멘트 공장이 판단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까 8만원. 아까 8만원,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 사회적 비용은 이웃 주민들의 의료비까지 포함한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요. 10만 원이죠.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해서 공해세를 매기거나 오염방지시설 설치하죠. 그러면 오염방지시설 설치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했죠. 그럼 이게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8만원 받으면은 손해보는 거지, 지네들도 이제.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많이 생산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정부가 이 시멘트 공장의 비용을 올려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쪽 비용과 이쪽 비용이 똑같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똑같으면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부등호 방향이든 이쪽으로 부등호 방향이든 부등호 방향이면 비효율이에요. 됐죠? 근데 예, 등호일 때는 예, 비효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부예외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정예외부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예외부 요거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또 부예외부의 경우 여기가 비용이잖아요. 요 비용 자리를 빼고 편익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편익으로 넣으면서 방향을 바꾸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만 시멘트 공장 하나만 해놓고 부예외부가 아니고 정예외부일 때 방향 바꾸면 되고 같은 부예외부라도 여기가 편익이면 또 바꾸면 되는 거고. 됐죠? 네 개 다 할 필요 없다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219쪽에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그 괴리가 저 부등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리가. 괄호 1번 동그라미 2번에 괴리라 그랬잖아요. 그 저 괴리가 부등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등식이면 괴리가 아니죠. 그다음에 괄호 2번의 정의 외부 효과에서는 일단은 그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받으시고요. 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지만 이런 말 있죠. 그 문장을 삭제하십시오. 부의 외부 효과는 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 문장 있죠. 문장은 눈에 띄지 않게 삭제를 해버리십시오. 아셨죠? 자, 넘어가시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의 동그라미 1번은 참고를 보시고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밑에 도표가 있죠. 도표에서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부위의 외부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뭐라고 써두시는가 하면은 더 추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용이 잘못돼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 규제하는 경우 이렇게 해놔야 돼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 규제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타이틀이에요. 아시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요. 저 남아있는 그걸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 223쪽에 가시면은 공공재 있죠. 공공재에서 그 아까 비배제성 비경합성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 봐주시고요. 읽어주시되 다만 특히 비배제성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비배제성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괄호 3번은 삭제입니다. 괄호선 시장 실패 원인 있죠. 이건 삭제.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 실패 원인만 들으면은 충분해요. 그러면 여기서 있는 223쪽에 있는 괄호 3번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총기를 해칠 수가 있어요. 총기가 없어요. 그래서 223쪽에 괄호 3번은 삭제하십시오. 따라 안 봐도 돼요. 그리고 222쪽 다시 이제 222쪽 맨 위에 기억연대글이 있죠. 그건 참고로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토지 정책부터 들어갑니다. 토지 정책이 이제 지역 지구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4쪽입니다. 다음 주는 224쪽부터. 됐죠? 네. 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